먼저 김성현 선수가 서울 대표에서 1세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성현 선수가 나왔다 이러면은 뭔가 믿음직한 이런 분위기가 있죠. 승률은 뭐 50%밖에는 안 된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뭐 김성현 선수가 스타트에서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 자리가 스타트 전반 후반전 첫 번째 세트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김성현 선수 같은 경우는 스타2에서는 승률이 높은데 스타1에서는 지금 승률이 극도로 낮은 상황이거든요. 1승 5패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정신 차리고 지금 경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 입장에서는 그 전반전에도 뭔가 보여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을 텐데 그런 느낌 자체는 사실 그 심재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OST 때문에 그런 건지 이거 블루드워에서의 성적이 영 좋지 못합니다. 네, 7승 6패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스타1이 1승 5패라면 나머지 승수는 다 스타2에 쏠렸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 정도로 양 팀이 지금 이 첫 번째 나온 선수들의 분위기가 비슷한데 그만큼 더 신경 아마 쓰고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버린 건 절대 아니고 그만큼 더욱더 신경을 쓰고 나왔기 때문에 전략적인 승부뿐만 아니라 운영적인 면에서도 조금 더 좀 재련된 이런 것들이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와 신재욱 선수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를 맵을 일단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 제이드 만나보시죠. 일단 예. 뭐 신족 선수 1승, 김성현 선수 승리가 없습니다. 예, 뭐 8대 6으로 지금은 뭐 프로토스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선수 모두 다 네오 제이드에서 성적이 이번 시즌에 너무 좋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선수가 확실히 이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 힘든 이런 그 상태라고 봐야겠죠. 두 선수 모두 다 스타2에 약간 좀 편향된 성적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 스타1에서 어떤 능력을 보여줄까 팀 내에서도 좀 궁금해할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두 선수 모두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세가 좀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1세트 이게 블루드워에서의 그런 움직임 자체 굉장히 욕심을 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선수가 1세트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두 선수 모두 전반전에서는 2승밖에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네. 양 선수가 이 네오제이드를 어떤 식으로 준비했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1세트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지금부터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경기는 유동구 주심과 이성원, 이병훈 부심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자, 테란 진영 만나보겠습니다. 한시에서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선수 한시입니다. 네오제이드. 자, 이어서 세로방향 아래쪽 5시 프로토스 신재욱 선수가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신재욱 선수는 뭐 이번 시즌 들어와서도 독특한 포지션에서 강한 모습을 좀 많이 보여줬는데 네. 예, 경기가 이제 마무리될 때 등장했을 때는 신재욱 선수의 승률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이번 경기가 마무리하는 경기다라는 이런 느낌으로 이제 신재욱 선수는 플레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전진 파일런 일단 네. 역언덕이기 때문에 그런 지형은 초반에 프로토스에게 유리합니다. 초반에 찌르기는 프로토스에게 더 강력한데 그 찌르기를 견디고 나면 중후반에서는 테란이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전장이 또 펼쳐져 있거든요. 문제는 이 김성현 선수가 신재욱 선수에 이어 초반 전략을 어떻게 잘 컨트롤로 승부를 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예. 아예 중앙 지역에 신재욱 선수가 생각한 것들이 더 있는데요. 예, 센터 게이트를 해가면서 뭔가 부유하게 플레이하기를 좋아하는 예, 김성현 선수의 빈틈을 좀 찔러보겠다라는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 아직까지 상호 간의 위치는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네. 양팀 모두 지난 경기 승리를 얻어내면서 기분 좋게 출발했는데 앞으로의 위치도 굉장히 좋게 갑니다. 네, 정찰도 지금은 한방에 되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이기는 합니다. 네, 워낙 마음을 독하게 먹었다면 그냥 투게이트로 그냥 완전히 초반에 올인을 펼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 원게이트로 이 상태라면 정찰도 빠르게 됐고 질럿 몇 개 휘돌리게 되면 그 이후에 드라군까지 연결이 되는 이런 상황까지 나올 수가 있어서 네. 집중 잘해야 됩니다, 김성현. 자, 특히나 그 소울이 최근에 9연속 에이스 결전전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경기가 굉장히 끈질긴 예, 움직임들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예, 뭔가 이제 그 전략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상대방을 또 일찍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 활용 굉장히 넓을 것 같거든요. 위치가 대각선 가는 느낌인데요. 네, 바로 발견하네요. 자, 김성현 선수의 대각선 차로 인해서 가운데 있는 게이트를 한 번에 발견했습니다. 네, 상당히 좋은 성과죠. 이렇게 되면은 심리적으로라도 더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을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김성현 선수 좋은 정찰이었습니다. 자, 어떤 것이 올지를 이제 김성현 선수도 이제 확실히 파악을 했습니다. 네.
자, 하지만 SCB 두기가 계속해서 좀 프로를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 신재욱 선수. 네, 준비한 실러 뜨르기. 본진 안쪽에 CCT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드라문이 나오기 전까지는 충분히 지금은 수비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아, 오, SC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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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리페어. 리페어를 통해서 뒤쪽으로 뺍니다. 네. 일단 심시티를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머리만 나오게 되면은 서플과 밸런스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비는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 이후에 태클까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하나, 지금 일단 머리는 한 개 나와서 위쪽으로 빠져줍니다. 칠런스 한번 칠런스 좋고. 예. 자, 그리고 예, 심시티와 페토리의 간격이 좀 있기 때문에 예, 머린이 어느 정도 지금 생산이 되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생산이 돼야 수비가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번째 질러까지 지금 일단 뛰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초반 찌르기가 좀 예. 아프게 들어갑니다. 네. 자, 상대편 진영 정찰 아직까지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질러 두 번째 도착을 했고요, 본진 지역에. 예. 이런 움직임을 초반에 도착을 지역에서는 좀 많이 흔들리는데요. 지금 그냥 네. 팩토리 또 한 번 네, 견제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요. 저거 또 프로브가 또 아직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능력이 장난 아닌가, 질러. 아, 이미 그 프로브도 좀 이 키를 예. 한 상황이 됐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질러도 키를 기록을 해가면서 지금은 괴롭히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아, 원 게이트, 그러니까 센터 게이트가 빠르게 들키긴 했습니다만은 본진 안쪽에 들어가서 뭐 이득을 많이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원 게이트 중앙에서 러시아고 지금은 좀 굉장히 계속해서 압박 때문에 네. 김성현은 흔들리고 있거든요. 벌처를 딱 생산하고 있는데 일단 이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 벌처를 생산하지만 드라군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탱크가 나올 수 있는 시간을 김성현 선수가 늦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드라군 서업까지 찍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신재욱 선수 굉장히 강한 압박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질럿으로 지금 입구 쪽에 벌처가 못 나오게끔 이렇게 몸으로 막아주고 아, 드라군 하나가 지금 위에서 버티고 있으면은 탱크를 찍기 전까지는 나오기가 힘든 이런 상황인데 네. 자, 아, 에도 따고 있어요. 여기서 에도는요? 아, 머리를 좀 그 심시티의 어떤 그 심시티가 완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머리를 꾸준하게 잃었다라는 측면이 이런 압박을 계속 당하는 상황을 만들어줬네요. 네,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에도이 된다면 벌처 기회오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텐데요. 네, 심히 몇 개 조금 더 동원하면은 아, 벌처 잡히면 안 되고요. 술이 들어가야 되고요. 네, 질럿 하나가 또 살아있는 데다가 아, 드라곤 하나가 보강되는 상황이라 이것도 어딜 갑니까? 아무자죠. 김성현 선수는 되게 안 풀리고 아, 신재욱 선수는 이번 경기 전략이 제대로 통했다라는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플레이를 할 수 있겠네요. 네, 더 이상의 SCB 피해가 있으면 안 됩니다. 탱크 한 기가 나오면 나오는 즉시 SCB 동반해서 같이 한번 몰아내야 되고요. 네. 자, 탱크가 바로 잡히는 이런 불상사가 절대 나와서는 안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SCB가 바깥쪽으로 나오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까지 드라군 두 개의 압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3드라군 됐어요. 네, 살짝 뺐다가 3드라군 됐을 때 한번 탱크를 강제 어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드라군 되고 이제 사업도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탱크 하나가 아 이제 그냥 그 SCB 소소와 함께 나오는 거는 점사로 그냥 잡아버릴 수 있습니다. 아, 탱크! 아, 이거 김성현 선수가 아, 좀 실수한 것이 아닌가 싶네요. 이거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전술이었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예, 심시티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뭔가 머리를 꾸준하게 잃어서 아, 질럿이 오랫동안 활약을 하면서 결국 이제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거든요. 다시 3드라군 됐습니다. 탱크 쫓아갈 게 아니에요, 지금. 자, 뭐 4드라군. 4드라군. 이제 본진지역 게이트웨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방향이 아니라 탱크 죽어요. 탱크 뒤쪽으로 빼고는 있습니다. 결국 그 탱크를 다시 한번 잡아내면서 네. 신재욱 선수 김성현 병력들 계속 줄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진재 신재욱. 자, 신재욱 선수도 이제 스타 1 그러니까 브루도어 성적이 1승 5패로 대단히 안 좋았었는데 김성현 선수 역시 이제 성적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맞부딪혔고 그리고 이제 게이트웨이가 센터 쪽에 지어지는 것을 일찍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자신 본진 안쪽에 어떤 CCT가 완벽하지 않았어서 그 질럿에 의해서 계속해서 SCB가 죽었고 그 다음에 머리도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럿이 어느 정도 활약하고 난 이후에 드라군으로 바로 이어지면서 신재욱 선수의 깔끔한 승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김성현 선수가 사실 초반에 상대편의 그 게이트웨이를 굉장히 빠른 시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로 연결된 것은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네, 아, 집중력이 아까 신재욱 선수에 비해서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고 너무나 컨트롤이 아쉬운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